외채 1,500억 달러, 국가 부도 위기. 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민영화와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였습니다. 공공부문에 닥친 이 가혹한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항상 옆에 있겠다는 각오를. 그러나 대부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총체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할 더 강한 조직,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을 건설합니다. 법연맹 깃발에 노동해봐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이 힘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한 구조조정 저지 총파업에 나섭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가장 큰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를 건설하고 투쟁에 나섭니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517일간의 투쟁은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이 투쟁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던져주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주노조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항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54년에 어용노조의 굴레를 깨고 철도 현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섰고 김시자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전력노조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현장에 민주노조를 건설합니다. 2002년, 역사적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 터져나옵니다. 전면 무기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철도, 가스, 발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을 합니다. 오늘 전국에 17만 동지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으로 민영화에 긍정적이었던 국민 여론이 변하고 결국 민영화는 유보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던 화물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14일 동안 물류를 멈춘 위력적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노정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년 유속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뤄낸 것입니다. 열사 전국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 탄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던 이 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용성 열사가 비정규직 차별 대우에 분신합니다. 이동기,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 탄압 중단과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열사들이 목숨 맞춰서 이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연대 투쟁에 힘입어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49일간의 파업 끝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고 정규직화도 쟁취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정규직화와 권리 보장의 가능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화와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변경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점점 극한의 투쟁으로 몰리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파업하는 것은 우리도 용납 못하겠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극심한 탄압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에 맞서 더 크고 강한 힘으로 단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2006년 공공운수 부문의 민주노조는 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선별노조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연맹,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민주버스 4개의 조직이 공공선별을 위한 교두보로 공공운수연맹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힘,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힘,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세상을 위한 더 크고 더 강한 단결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